안녕, 안녕하세요. 라라언니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열무 멍게 비빔밥과 열무 국수예요. 근데 지금 열무 국수가 좀 많이 불었어요. 얼른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그 시청자분께서 주신 고추장 그거거든요. 고추장에 참기름 넣고 비비겠습니다. 이렇게 밥을 지금 비볐어요. 와. 너무 맛있는데? 열무도 맛있는데, 와, 멍게가
향이 장난 아니에요, 진짜. 어떡하죠, 이거? 멍게. 와, 진짜 이렇게 먹으니까 봄 같아요, 봄. 근데 개인적으로 멍게를 좀 좋아해서 한번 얘를 조금 더 넣을게요. 아니면 하나만 얹어 먹어볼게요. 여기다 놓고. 너무 맛있는데? 와, 이거 보세요. 멍게예요, 멍게. 아까운데? 조금씩 다 먹으면 안 되니까 아껴 먹어야 돼요. 어렸을 때 엄마가 멍게를 좋아하셨거든요.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. 별로 저희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가지고, 엄마가 맨날 이렇게 트럭에서 멍게 같은 거, 장사 같은 거 오면은 못 사드시고 막 그랬거든요. 아직도 기억나. 유치원인가? 초등학교? 초등학교?
왕멍게. 네, 여러분, 제가 오늘은 이렇게 열무 멍게 비빔밥과 냉 열무 국수를 한번 먹어보았습니다.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셰프의 찬의 제품들로 이렇게 먹어보았는데요. 진짜 맛있었어요. 약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일단 배송받았을 때 제일 먼저 지금 먹긴 했는데 굉장히 맛있었고요. 열무 김치도 되게 약간 아삭아삭하면서 간도 적당하고 맛있었고, 그리고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멍게랑 같이 먹어서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던 이 매운 고추장 같이 비벼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었는데요.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시청자님들 덕분에 제가 너무 맛있는 식사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지금 이제 봄이 왔는데 저희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모두 행복하고 대박나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